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뭐 그런 것 같아요.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이에요. 아직은 예,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아직 못 보여준 것 같아요. 할 수 있는 뭐 역할에서 뭐 도움이든 골이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싶어요. 근데 포항전은 첫 경기는 잘 치렀지만 아쉬운 경기가 올해 많았고 그래서 더 준비를 많이 하고 팀 경기력이든 뭐든 모든 면에서 다 이길 수 있도록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승리죠. 홈 경기인 만큼 승리입니다. 키플레이어 한번 목수야. 어? 뭐해? 왜? 나 지금 웨이트. 아 웨이트 하고 있어? 어. 마지막 홈 경기 앞두고. 기분이 어때?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기고 싶다. 이기고 싶다. 그리고 좀 그냥 마지막이니까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다. 약간 이 정도. 너가 첫 경기도 잘했잖아. 그렇지. 그렇지. 첫 경기도 포항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도 포항인데. 그때 추억 한번 보여줘야지 또. 또 이제 살려야지 또. 포항이 이제 황현수라는 그 이름 석자를 남겨야지. 그러니까 팬들한테 잘하겠다는 인사 한번 해줘. 뭐 팬분들이 이제 경기를 관람하러 오시는 이유가 뭐 좋은 경기랑 뭐 이제 승리를 이제 좀 만끽하고 싶어서 오시는 것 같은데 이번 경기는 꼭 승리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많은 분들 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고마워 형수야. 미친하지? 아이 말해 뭐해. 그래 안녕. 내일 봅시다. 잘 자요. 일단은 네 저희 선수들이나 팬분들 저희 감독님 코치님들 다 모든 저희 식구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전부 다 안 다치고 좋은 경기하면서 이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모든 사람들. 좋은 일도 있고 잠시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 거의 다 왔고 마지막 홈 경기이니까 꼭 서울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요. 안녕. 현수 번호가 없나? 카톡만 있나봐요. 친한데 번호가 없네. 아 희한하네. 번호가 바뀌었나봐요 현수가.